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관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성관념 중에 특히 제가 표현할 때 성살기, 그러죠? 이성한테 끌리는 마음, 성에너지죠? 이성한테 끌리는 마음을 살기, 죽이는 기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참고 죽이게 돼요. 이성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옵니다. 집착하고, 즉 좋아하고 막 끌려 매력이 있어. 또 하나는 이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미워, 버리고 싶어, 죽이고 싶어 이 마음이 같이 와요. 본시 우주 만물은 파동으로 만들어졌죠.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항상 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죠? 뭐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용감함이고, 이렇게 반대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은 하나예요. 애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랑과 미움을 아주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성관념이에요. 엄마, 아빠와 자식 같은 경우, 거기도 작용을 해요. 사실은 성관념이. 언제? 엄마와 아들, 딸과 아빠. 둘이 앙숙처럼 싸우는데 또 가장 좋아해. 성관념 때문에. 성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 그럴 때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자식은 조금 사랑하면서도 아주 뜨거운 사랑은 아니야. 모성애나 부성애를 사랑하면서도 막 죽이고 싶게, 미울 때막 그렇게 죽이고 싶게 믿게. 물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막 극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애관념이라고 하지요. 성관념이 연애관념이에요. 그 연애관념은 뭐냐면 극렬해요. 엄청 뜨거운 사랑일수록, 엄청난 사랑일수록 막 죽이고 싶게 믿고, 그 사랑이 식었을 때, 또한 그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딴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막, 가끔, 치정살인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쵸? 그왜 그럴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거든요. 버림받은 걸 인정하면 애고가 죽어요. 깨달음은 뭐냐? 이 버림받고 열등하고 한이 에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즉 스스로 자기 목숨이 죽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뚱이는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만 이 에고, 집착하는 욕망 덩어리인 에고는 아주 그냥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 그리고 죽을 때 절대 안 죽으려고,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해요. 마음을 인정을 안 해. 자기 마음.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버림받아서 아파요. 이 아픔 보는 게 두려워요. 이 아픔과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안 해요. 인정 안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지요. 집착. 그래서 잘못을 혼내키면,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딱 혼내키면 이때, 네, 잘못했죠요. 버림받아서 너무 아파요. 혼나서 아파요. 이렇게 아픔 인정. 그리고 무서워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 애고가 죽거든요. 근데 대부분 너무 두려움이 크고 그 아픔 보는 게 무서우니까 그걸 못하고 그게 사실은요.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나 억울해요. 미워요. 하면서 계속 반항을 하고 인정을 안 해. 그까지가 인정하면 별거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제자하게들 가리키면은 정말 제가 제일 화를 못 참고 살기를 썼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억울하면 어때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고칠게요. 그러면 되는데 꼭 회라님 그거 오해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밝혀질 텐데. 억울할 게뭐 그렇게 억울할 게 있어요. 그쵸? 그걸 일일이 밝혀서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애고가 바로 그 애고예요. 죽기 싫어서.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열등하고 찌질한 모습을 다 보여. 이럴 때 이제 제가 화가 우라침이 올라오면서 좀 죽어라, 좀 죽어라. 스승 앞에서 그냥 좀 죽어라. 응? 아파요. 버림받는 것 같아서 아파요. 버림받는 것 같죠. 사랑만 받고 싶은데 집착을 쓰니까요. 애고가 죽지 않으려고 쓰는 게 뭐냐?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혜라엄마한테 딱 버림받은 것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거야. 너 예쁘다, 착하다,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너 못생겼다, 못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너 틀렸다 이런 말 들으면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거든. 이때 그냥 그 애구가 죽는 방법은 너무 아파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서 두려워요. 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면 죽어요. 멋지죠? 딱 자기를 딱 죽이는데 대부분 그때 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그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두려우고 아프니까 딱 잡아요. 뭘 잡냐면 집착으로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자기의 우월이 열등하지 않다는 걸 잡죠. 변명과 핑계를 막 일관하면서 절대 안 죽으려고 하지. 이때 가장 많이 집착하는, 에고가 집착하는 존재가 바로 성이에요. 여러분, 에고는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홀로 존재, 어떤 거에도 집착을 안 한다면 이미 깨달은 사람이지. 뭔가 집착을 반드시 해요. 돈에 집착하거나, 학벌에 집착하거나, 그쵸? 자기가 잘났다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는 거야. 너 못났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잘났거든요. 계속. 아니 그냥 못났다고 하면 큰일 나나요? 그냥 네, 나 못났습니다 하면 될 걸.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계속 잘났다고 계속 변명 핑계대면서 그게 아니라고. 기타 등은 여러 가지 집착해요. 심지어 쓰레기에 집착하거나 가끔 TV에 보면 나오죠. 쓰레기 모으는 아기들. 자기의 존재를 쓰레기로 투사해서 거기에 집착하죠. 자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강아지를 자기로 투사해서 자기의 자아에 집착하는 거예요. 버려진 고양이에 집착하고 뭐 봉사활동, 불쌍한 사람 돕고 다니고 그건 좋은 의미의 집착이지만 그래도 집착은 집착이에요. 마음으로 볼 때. 그걸 알면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나로 투사해서 이렇게 나를 치유하느냐고 하는구나를 마음으로 알고 할 때는 집착에 빠지지 않고 그 내가 하는 집착하는 애고를 보면서 할 때는 마음 공부가 되면서 동시에 선업을 지니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고 할 때는 선업을 짓기는 하는데 그 애고는 죽지 않죠. 내가 집착으로 나를 투사해서 집착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쌍함에 집착하든 우월함에 집착하든 또는 열등함에 집착하다. 열등함에 집착하는 아기들 있죠. 쓰레기 모으는 아기가 그렇고, 자기 맨날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하고, 자학한 아기는 열등함에 집착하는 아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집착 중에서 단연코 넘버원, 성이에요, 성. 사랑받고 싶은 거에 집착하는데, 특히 이성한테. 연애관념을 일으키죠. 그 성에 집착하는 애고는 성에 집착해서 절대 안 죽으려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집착하는 애고는 연애관념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성관념이 버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여자 남자가 없어. 나 혼자야. 돈 벌겠습니까? 또는 남자들만 사는 세상이야. 돈 별로 안 벌어요. 대충 살지. 여자들만 살아. 그럼 잘안 벌어요. 남자들만 살아. 안 벌어요. 여자들만 살면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막 성형수술하고 예뻐지려고 화장할까? 잘안 해요. 성에 가장 많이 집착해요. 현대 인류 문화 문명의 대부분이 그 성관념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 가지 퇴폐 향락 없어도 그렇고 달콤하고 연애하기 좋은 장소,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맛있는 음식, 상대를 갖다 재밌게 해주는 여러 가지 꽃가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문명이 발달해 온 과정 중에 그 돈의 문화 자체도 이미 돈을 소비하고 향락하는 문화가 성관념이죠. 성의 문화예요. 여성, 남성한테 서로 잘 보이고 싶고 거기에 집착해요. 그래서 절대 안 죽으려고 애고가 쓰는 가장 큰 집착이 성이에요. 그때 올라오는 마음이 연애하고 싶은 마음. 알콩달콩한 아리까리야. 연애하고 싶다. 외롭고 가슴이 쓸쓸해. 이거 전부 성에 집착하는 성살기 애고가 올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딱 집착해서 안 죽으려고 할 때, 여자 남자를 만나면 선남선녀를 보고 예뻐서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만 생각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과 미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뒤에 뒷면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깨닫기 전에 사랑은 순도 높은 그냥 본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독성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먹는 밥. 밥은 독이 하나도 없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많이 먹고 과식이 되고 비만이 되고. 그렇죠? 항상 과하면 독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너무 많이 좋아해도 어떻게 되죠? 독이 돼요. 본래의 상태가 아닌 이 나타난 모든 건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면 이게 독으로 작용해서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너무 과하면 어때요? 극단적인 집착을 하죠. 매 의처증 의부증이 그거죠. 매 시간마다 이렇게 실시간 조회를 해서 너 어디야 지금 거기? 어? 내 생각 하고 있어? 딴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집착할 때 엄청 무섭죠? 그 집착이 사랑인데 왜 무서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 왜 나오느냐?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라고 나를 인식할 때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인식이 되죠, 그렇죠? 빛이 인식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인식되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인식할 때 이미 미움이 배경에 깔려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 어떤 아기들을 되게 귀엽잖아, 아기가. 방실방실 웃는 아기가. 근데 막, 하고 귀여워라 하면서 막, 볼을 갖다 막 이래서 아기가 막 앙앙 울고, 어떨 때 깨물잖아, 아기 발을 막 귀엽다고 하면서. 그거 왜 그래? 너무 귀엽고 좋아하는 마음이 세게 올라오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애기를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거잖아. 어? 사실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연히 애가 괴로워서 앙앙 웃는데 난 좋아서 그랬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그거는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 마음이. 단 심하게 해코지는 하지 않고 마음 차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차원에서 그게 올라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기는 뭐라고 하냐면 새끼 고양이 너무 예쁘더래서 이렇게 쓰다듬었대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 갑자기 여기서 너무 예쁘고 이 새끼 고양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갑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살리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은 그 배경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깔리죠. 그래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새끼 고양이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 순간에 놀래서 얼른 오면서 내가 사이코패스구나. 그때부터 정신과 학책을 막 찾고 내가 미친 사람이지. 미친 게 아니라 이 아기가 무의식이 열린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살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배경이 되는 그 마음. 항상 마음이 이원성으로 분리돼 있죠. 사랑과 미움. 그렇죠? 두려움과 용감함. 항상 여성성과 남성성. 뭐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느끼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느껴줘야 돼. 두 개를 같이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하나만 선택하느냐? 하나는 나빠. 사랑과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은 나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인식해 주는 거야. 빛과 어둠이 올라오는데 어둠을 인식 안 하고 빛만 쳐다보듯이 똑같은 거예요. 에고이너는 이게 이원성을 통합으로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올라오잖아? 그럼 이때 이거를 그냥 분별 없이 쫙 받아주지를 못하고 막 버려요. 이 아기가 그런 거야. 사랑이 올라오고 미움. 즉, 살리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니까 죽이고 싶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걸 나쁘다고 버린 거죠. 너무 놀란 거야, 이 마음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 본식 그 마음이 있던 건데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때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정을 해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돼.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의 아픔. 사랑하는 마음이 아파요. 왜 아파요? 그 반대 미움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온전히 사랑만 할수 있으면 왜 아파요? 여러분 연애에 대한 노래를 들어보면 찢어지는 이 가슴 이별할 수밖에 없어. 막 아픔을 노래해. 왜 아플까요? 사랑의 배경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어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별이 반드시 있죠. 백년회로 했어도 마지막에 한 명이 먼저 죽잖아. 이별이 없는 만남은 없거든. 그래서 항상 반대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좋다, 나쁘다, 시비 분별심으로 구별하는 그 에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음영이 있는 거죠. 항상 음영이. 좋고 나쁨, 명암이 있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그 마음 하나는 막 분별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막 자기가 이상한 아기라고 막, 이때 이상한 아기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이 나쁘다는 마음을 계속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왜? 버리는 마음은 어떻게 돼? 내가 버리고 안 보려고 하면 자꾸 올라오잖아.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사이코패스가 됐던 거야. 그냥 처음에 인정해줬으면 돼. 아, 내가 살리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배경으로 있는 죽이고 싶은 마음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인식하면 되는데 무의식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데 인식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마음을 계속 눌렀더니 나중에는 정신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꼈대요. 왜냐면 아기들만 보면 다 죽이고 싶으니까 자기가 더 무서워. 그래서 자기 발로 정신과 가서 약을 먹고 나쁘다고 막 나쁘다고 점점 인정 안 해줬더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올라오네. 조카를 봤는데 막 조카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가 막 자살 시도까지 한 거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뛰어내려 죽을까?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무서워 또.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온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마음 세션을 통해서 들어가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놀래버린 거야. 모든 애고는 자기 마음 보고 두렵거든. 왜? 분별심 때문에 좋다 나쁘다 때문에. 벌써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살인마가 뜨고 이러다 죽일 거야. 여러분 살인마는 왜 살인마 되는 줄 아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 절대 살인마가 안 돼.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하도 버려서 이 마음이 완전히 너무 아파갖고 매번 올라와. 아픈 마음은 인정받으려고 계속 올라오죠. 나중에는 참아도 참을 수가 없게 돼버려. 그래서 장학 때그 빙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도 안 해주면 내 뇌까지 장악해서 인격체가 돼버려. 처음에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 지경이 아닌데 순순히 인정해주면 될 걸. 이걸 나쁘다고 막 참고 누르고 수치 주고 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올라올 때는 거대한 에너지가 돼서 나를 통으로 집어삼켜. 그래서 내가 딸려가 버리는 거야. 살인자가 되고. 성폭행범이나 이런 아기들이 성관념을 좋아해서 막 성폭행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여자를 보면 막 성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참고 누르고 들킬까봐 들어서 계속 버리니까 그 마음이 막 끊임없이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그게 거의 인격체처럼 빙의로 올라와서 나를 뇌까지 장애해서 집어삼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는 거지 거기에. 그냥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배경 뒤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한 거죠. 예전에 강아지를 구호하는 어떤 아기가 TV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막 물의를 일으켰던 게 강아지를 안락사를 시켰어. 구호한다고 가서 구해주고서. 그러니까 그게 들켜서 강아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죽였다. 그렇게 살리려는 마음을 쓰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때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나쁘다고 막 이야기가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는 난 이런 일을 정의롭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 일을 할때 마음은 다 인정해줘야 돼. 그 얘기 뭐예요? 강아지를 무참히 죽이는 마음도 아프지만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 다 살리기만 하면 죽는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다 나타나는 게 있으면 소멸되는 게 있어야 되고 사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우주 원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 죽는 아픔을 인정해주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살리는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쁘다고 올라오니까 계속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거의 뭐 덮친 거죠. 인격제처럼.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그냥 안락사 시키고 한 거예요.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갖고 하진 않죠. 똑같아요. 연애도. 사랑하려고 하지만 벌써 의도가 난 사랑받고 싶어. 난 사랑할 거야. 이런데 사랑을 주겠어. 그 뒤에는 내가 너를 괴롭히겠어. 미워하겠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힘든 일 꾸를 때 누구 괴롭혀? 남자친구, 여자친구. 화났을 때 누구 괴롭혀? 사랑하는 사람. 미우미 같이 공존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충동 못 느껴봤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막 괴롭히고 싶은 막. 미워하는 마음, 막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괴롭히고. 스토커가 그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사생팬이나 스토커는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동시에 그 미워하고 괴롭히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게 인식이 안 돼. 그게 인식되면 사실은 아,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괴롭히고 싶은 이런 가해자의 마음이 있구나.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픔을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그러면 하지 않지요. 마음을 인정하면. 근데 그 마음을 절대 인정 못하거든. 나는 분명히 사랑만 하고 싶거든. 근데 비극이, 에고의 비극은 그거예요. 사랑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원적인 이 현실 세상에 사니까. 이원성의 마음이 통합이 된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랑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미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사랑을 쓰든 미움을 쓰든 그냥 다 사랑이고, 그쵸? 모든 게 하나로 통합이 돼. 바로 그 사랑, 온전히 사랑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클수록 미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을 조금 쓰는 사람은 그냥 미움도 조금 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무섭잖아. 사랑에 빠지는 게 무섭고, 사랑하는 게 두려운 게왜 그래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내 미움도 같이 써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머리는 모르지만 몸은 알아요. 사랑 받는 것도 두려운 게왜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몸이 하는 거야.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응? 왜 유명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사랑도 많이 받지만 그에 비례해서 미움도 엄청 받죠. 사랑을 진하게 받는 아기는 미움도 진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그냥 우주 원리로 인정을 하고 미움받은 아픔, 사랑하는 아픔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할때 어떻게 되죠? 비웃기지. 부부싸움하고, 그건 필연이에요. 부부싸움 전혀 안 하고, 나는 싸우지 않는다. 가만히 보세요. 참을 거예요. 참고 인정 안 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갖다 괴롭힐 거야. 은근히 힘들게 하고. 그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 살기가. 그래서 그걸 성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서 성관념으로 이성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인식을 하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인식을 안할 때는 그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가끔 이러죠? 나는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를 죽여서 먹어버렸다. 덴마크의 어떤 덴마크인가 북유럽의 실화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만 인정한 거지. 너무 사랑해. 이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목숨도 내가 갖고 싶지.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사랑만 인정하고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죽이고 싶은 그 미움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여자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고 토막 쳐서 부위별로 다 요리해 먹었대요. 이미 잡혔을 때는 다 요리해 먹고 난 다음이더래. 세계인이 막 경악했잖아.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죽이고 싶고 미운 마음을 나면 그걸 절대 안 보죠. 절대. 절대 인정 안 해주는 아픈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자체가 돼버려요. 사이코패스란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 인정 안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적 기질은 누구나 있죠. 마음 공부를 안 했을 때 더더욱. 남을 미워하는 걸 인정 안 하는 아기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사람한테 그 미움을 일으키는데 도도사가 되는 사람. 즉,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이코패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오직 사랑만 집착하면서 미움은 절대 없다고 할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서 때리게 되는 거죠. 괴롭히게 되는 거야. 나는 인지를 못해, 괴롭히는 걸. 미워하는 걸. 얘를 인정 안 해줘서 얘랑 합체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좋아한다 그러고 뭔가 있는데 사람을 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기. 막 사람은 괜찮은 건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이 들고, 사람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네. 이런 아기들이 뭐냐면 자기 안에 사이코패스. 인정 안한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게 아니라 미움을 인정 안한 거죠. 사랑이 너무 클수록 그 집착이 커서 그 집착은 뭐죠? 막 상대를 막다 뺏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욕 막 괴롭히는 에너지.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나오게 돼요.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그래서 우리 아기 중에 한 아기도 너무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사랑만 인정하는 아기가 있어요. 마스터 아기 중에.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아기는 이게 막그 미움을 절대 못 쓰니까.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온몸에서 그냥 괴로움이 나와. 집착 살기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상대를 괴롭게 하는 파동이 나오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시키는데 가족들을 통해서 인지됐죠. 왜냐면 집에 갔더니 사랑해 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걸 보면서 자기를 본 거지. 아,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식 중에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도 안 해주는 부모. 나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면서 나 이렇게 잘해주지 너한테?
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내 힘든 마음 좀 봐줘 하고 막 얘기하는데, 오늘 너뭐 해줄까? 맛있는 거뭐 먹을래? 하면서 막, 나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나서, 왜 너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는데 고맙다고 안 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껌을 달라고 하는데 사탕을 주고, 귤을 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주고, 이렇게.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면서 오직 내 사랑하는 마음만 계속 집착으로 쓰는 게 뭐냐면, 미움을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랑이에요. 극단적인 사랑은 미움이 되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게 사이코패스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사랑한다고 입으로 하면서 괴로움은 계속 나오지요. 그게 성살기예요. 그래서 연애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닫기 전에 하는 연애 애고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사랑과 미움을 쓰면서 여기에 집착하려고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만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자기의 모든 괴로움까지 이 사람한테 주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연애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건 뭐죠? 사랑도 주지만 괴로움도, 미움도 같이 쓰려고. 거기다 풀으려고. 나 힘들 때막 이렇게 풀으려고. 그게 미움이죠. 상대에게 사랑만 주는 게 아니지, 그치? 그게 이제 성관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안 죽으려고.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또 하나, 미움도 같이 받는 마음이라는 거. 사랑도 주지만 미움도 같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집착해서 사랑만 뺏어먹고 싶어. 이럴 때 쓰는 게 성관념이죠. 성에 집착하게 되죠. 성에 집착해서 그 사랑을 쓰면서 동시에 미움을 쓰는데, 미움은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괴롭히니까. 그래서 연애하면 힘들잖아. 여러분 왜 힘들어? 미움받으니까. 그리고 미움 쓰니까. 자기가 쓰는 것도 모르고 받는 것도 모르면서 머리는 아, 사랑받아 이러면서 괴로움을 막 애고가 엄청 느끼지요. 그걸 인식해야 그 괴로움에서, 사랑 주고받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괴로움이 없는 게 없거든. 인간사 달콤함만 있잖아. 항상 괴로움이 밑바닥에 깔려있고, 깨달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이니까.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하나다. 연애관념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그 사랑과 미움이 하나임을 알고, 사랑할수록 미움이 크고, 그 미움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 괴로움을 인정하고 느껴서 미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럴 때, 그리고 미움받은 아픔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인정할 때, 그때 사랑과 미움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임을 알게 되고, 기꺼이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미움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하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 미움받을 때 절대 안 받으려고. 이런 미움이 죽지 않아요. 그냥 기꺼이 받으리라. 미움도 주리라. 줄때또 너무 두려워. 나도 미움받아야 되니까. 사랑만 주고받으려고 애쓰고, 미움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애고일수록, 그게 극단으로 갈수록 사이코패스가 되고 이상해지지요. 정신병적인, 이상한 집착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사랑과 미움이 완전히 통합돼서 사랑과 미움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가야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 살기가 너무 세서, 아기들은 되게 착한데 저한테 막 집착을 저한테 다 쓰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아기한테 집착 좀 느끼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기가 이제 혜련마가, 이제 오지 마, 우리 아기는 엄마한테 당분간 오지 마. 집착 좀 인정해야 돼, 네가. 집착을 딴 데다 써 하고, 남자 아기랑 여자 아기 둘을, 이 아기들이 연애를 안 하는 아기예요. 그 연애를 통해서 집착 살기, 성살기를 써야 돼. 성살기는 되게 강한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야. 왜? 너무 괴로워서. 여자 남자가 이렇게 붙으면 둘다 남자 여자로 괜찮은 아기들인데, 이 성관념이 세니까 괴로워서 연애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 아기는 여자 아기 아들한테만 가면은 다 여자 아기들 도망가. 왜? 괴로우니까. 말만 해도 괴로워.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괴로움이 나와. 여자 아기도 남자 아기랑 연애를 하면 막 괴롭히고 괴로움 받고 막. 그걸 또 몰라,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그래서 두 아기를 세션을 시켰어. 현실 세션. 우리 두 아기는 현실에서 세션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둘이 밥도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저녁에도 둘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여자 아기부터 살살 괴로움이 올라오기 시작해, 이제. 말만 해도 이게 괴롭거든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이게 여러분 이성하고 만났을 때 뭐가 힘들고 되게 긴장해서 그렇다고 막 이제 막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선관념이에요. 너무 그쪽에서 호의를 보이고 사랑을 주고 막 이러면 집착살기가 올라오면서 그 미움 파동이 뿜뿜 나와 괴롭히는데 그 미움을 대부분 인정 안 하거든.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 안 하지요. 더군다나 연애관념에서는 오직 불타는 사랑만 인정하지 불타는 미움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한 미움은 더 강력하게 작용해. 그래서 치중살인도 일어나고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커플이 깨질 때는 막 응? 서로 엄청난 요란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사랑과 미움 하나니까. 그래서 그걸 써라. 써서 둘이서 막그 성살기, 즉 사랑에 기인한 미움, 사랑의 배경이 되는 미움을 써서 그걸 깨라고. 그래야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공부가 된다고. 너무 세니까 둘 다. 그래서 연애 세션을 시켰어요. 지금 그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세션이야. 세션. 연애도 세션. 결혼도 세션. 결혼했다가도 헤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세션도 현실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아기가 지금 세션 중. 제가 그걸 마음으로 수행자니까 볼수 있지. 이렇게 보면 괴로움이 막 올라오고 막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미워하는 마음도 크다는 거. 사랑받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을 쓰는 강도가 커진다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미움이 센데 그 미움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움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자꾸 미움이 올라온다고 고민하는 아기들 고민할 게 없어요. 헤라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미움이 올라와. 미움이 뭐예요? 집착이 올라와. 그것도 미움이에요. 다 나만 봤으면 그건 해란 말을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 아기만 봐, 그렇지? 그냥 혼자 사랑하고 좋아하면 되는데 막 나만 가져야 돼. 나만 이것도 미움이고 또막 미워. 왜? 내가 해란 말을 볼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미운 거야, 싫은 거야. 막 무시해. 그러면서 미워하지요. 그 미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미움을 순순히 인정하고 내가 해란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뺏고 싶고 질투하고. 해란 말을 미워하는구나 해서 미움받은 아픔,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이런 거를 인정하면 이게 쉽게 내려가요. 근데 내가 해란 말을 미워하는 제자라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자꾸 버리는 아기일수록 심하게 올라올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게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거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게다 마음을 보는 거야. 자기의 막 너무 사랑받고 싶은 모습. 해란 말을 보면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누구든지 떠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를 보면 그게 떠요. 처음 만난, 저기 식당에 어떤 사장님들도 다 떠요. 저를 보면 그냥 아기가 다, 제가 무의식의 아픈 마음들의 엄마를 하니까 그냥 떠버려요. 아기가 당연히 떠. 근데 그 아기,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수치스럽고, 열등해 보이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은 안 보이니까 해로운 말을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미움을 인정하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미워하고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미움을 인정하면 이게 안될 텐데. 미움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을 인정한다면 뭘 미워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인정이 되는 거야. 해란 말을 보고 해란 말을 미워한다고 하니까 이 미움이 안 떨어지지. 해란 말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하는 거고. 성살기에서 왜 남자 여자가 상대를 보면 사랑도 하지만 미움이 왜 뜨느냐? 상대를 보면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내 마음이 다 뜨거든. 그내 마음들이 전부 수치스럽고 열등하니까 그걸 막 미워하고 막 버리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음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거그 미움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고 상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미움을 막 계속 안 보고 버리고 하면 더 뜨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속에 살지요. 자기 마음에게 속는 거지요. 속으면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음이 아파져요.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은 점점 더 세지고 내 뇌를 장악해서 빙의 상태로 뜨게 되면 내 인생이 이제 거기서부터 막 충돌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성살기, 여러분이 궁금한 성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살기의 여러 면 중에서도 사랑과 미움이 하나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고 이성끼리 엄청 사랑 주고받을 때 미움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살기 잘 알아차리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